국회의 발행 주체입니다. 표준화폐를 누가 발행하는지 그런 거예요. 뭐 간단하게 뭐 해답을 얘기하자면 RTK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RTK 프로젝트에 그럼 누가 참여하느냐는 건데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팀 주피터의 프로젝트죠.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들.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전체 RTK 프로젝트 전체에서 비중이 대략 한1%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주관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쿠팡이나 교육법인이나 뭐 교육 인프라죠. 교육 인프라나 혹은 의료 인프라나 이거 외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인프라 그리고 시장 인프라죠. 시장 인프라 반자동 국세청 등등입니다. 국세청 해서 대략 한 2, 30개 정도 될것 같아요. 2, 30개 정도의 프로젝터는 우리가 직접 주관합니다. 프로젝트. 이 프로젝터들이 전체 RTK라고 하는 전체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하나하나만 해도 상당히 큰 프로젝터들이긴 한데 RTK는 그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그럼 99%는 누가 하느냐는 건데 그 나머지 99%는 이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다음은 코딩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코딩 게임에 참여자는 누구냐니까 우리가 만든 커리큘럼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커리큘럼으로 학습한 사람. 학습한 사람. 우리가 이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략 한 20년 분량의 학습 분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4살 때부터 공부를 해서 대략 한 대학원 과정까지 20년 이상 학습할 분량을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요 학습한 사람들이 코딩 게임에 나중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코딩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코딩 게임이 뭔지는 따로 이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코딩 게임에 참여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건두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어요. 커리큘럼. 좀 전에 봤던 그 커리큘럼이고 두 번째가 바로 팀 주피터가 주관하는 프로젝트들이죠. 팀 주피터 주관 프로젝트. 커리큘럼을 통해서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그리고 팀 주피터가 주관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는 경험을 전달할 거예요. 경험. 자, 이두 가지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 이것을 전달받은 미래의 개발자들이 이제 코딩 게임에 참여자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코딩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럼 뭘 하느냐는 건데 여기 커리큘럼에 와서 보시면은 대학원 과정에서 코딩 실습 주제라고 해서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원의 코딩 실습 주제 요걸 다 코딩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정부 기능이에요. 정부 기능을 한번 코딩해 보는 건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딩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체 RTK에서 비중, RTK 비중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말하기 대략적으로 하자면 9%, 10% 안팎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전체 RTK 프로젝트에서 팀 주피터가 주관하는 이러한 프로젝트와 그리고 코딩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들, 각자의 프로젝트들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니까 고팡에 참여하는 기업들. 요게 메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RTK 프로젝트의 90%를 담당해야 돼요. 고팡에 참여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성하는 AAA라고 하는 프로토콜. A 프로토콜. 콜을 준수해야 됩니다. AAA 프로토콜은 실시간 재무회계 인프라죠. 인프라. 그죠? 실시간 재무회계 인프라, 우리가 구성한 실시간 재무회계 인프라를 통해서 각 기업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등 각종 재무제표를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업데이트, 갱신하는 그러한 기업들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리얼타임 프로토콜. 리얼타임 프로토콜. 리얼타임 프로토콜은 말 그대로 어떤 재반 기업 활동을 활동 데이터, 활동에 관한 데이터죠. 데이터를 모두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그죠? 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리얼타임 피닉스라는 수업을 공부를 과정을 했었죠, 그죠? 이두 가지입니다. AAA 프로토콜과 리얼타임 프로토콜, 이두 가지를 준수하는 기업들이 고팡에 참여하는 기업이에요. 고팡에 그럼 누가 참여할 거냐? 근데 우리가 상정하기로는 한국을 예로 들면 5천만 인구죠. 5천만 인구 더하기 500만 사업자. 그리고 기타 기관이나 단체 등. 쉽게 말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기관과 모든 사업체가 고팡에 참여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 참여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지는 합리적으로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고팡 파트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고팡에 참여함으로 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용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큰 효용을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서 표준화폐는 누가 발행할 거냐 하는데, 표준화폐는 기본적으로 RTK를 위한, RTK에 의한, 그리고 RTK의 화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팀 주피터 프로젝트가 1%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팀 주피터의 프로젝트가 표준화폐, 전체 표준화폐죠. 전체 표준화폐의 1%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코딩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체 표준화폐의 9%를 발행하고, 나머지 고팡에 참여하는 기업들, 이 사람들이 90%를 발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기관과 기업과 개인이 표준화폐의 발행 주체가 되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감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감이 오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그래서 그럼 표준화폐는 어떤 식으로 발행하고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아마 올 하반기부터 여기 있는 이 프로젝터들 있잖아요. 얘네들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는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만약 의료 인프라 베타 테스트를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시작한다. 그러면은 10월달에 의료 인프라 MIT에 관련된 ABC MIT가 되죠. ABC MIT. ABC MIT를 10월에 발행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서 MIT의 베타 서비스를 10월에 시작한다면 그때에 맞춰서 ABC MIT를 발행을 합니다. 고팡도 마찬가지죠. 고팡도 우리가 시작한 대로 바로 발행을 할 것이고, 반자동국세청이라든가 뭐 금융 인프라 갭이죠. 우리가 갭 서비스, 그러니까 표준은행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11월 달에 MIT 갭을 발행을 합니다. 그죠? 요거 우리가 시범이에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과 그리고 표준화폐를 발행하는 방식 등등을 시범적으로 제시하면은 그에 따라서 코딩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미래의 학습자들이죠. 그죠? 미래의 학습, 지금의 학습자. 지금의 학습자이고 미래의 개발자들. 그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커리큘럼을 학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전달받은 그런 사람들이 나머지 9% 정도를 발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90% 대부분이죠. 사실상 대부분의 표준화폐는 고팡에 참여하는 기업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들이 발행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우리가 코딩하고 화폐를 발행하는 팀 주피터가 하는 방식을 보고 코딩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될 것이고, 코딩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전체 우리나라의 전체 시민들과 기업들과 기관들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두었습니다.